빨리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은정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호입니다. 정말 로페의 네.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보, 우리 배 어떻게 좀 하자. 채소 좀 많이 먹자. 매일매일 날마다 채소 과일 듬뿍듬뿍 잡수시라면 로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아침 먹고 가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아침 들고 가. 들고 가. 들고 가. 왜? 갈자마자 바로 논스톱 믹서, 들고 나갈 수 있는 믹서, 게다가 별다방 믹서, 텀블러 믹서, 구글 믹서, 별명이 네.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145억이 판매됐어요. 지금 보시면 세트만 해도요, 24만 세트 정말 매출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로페예요. 근데 5만 원대, 네. 주방가전은 무조건 SK스토어. 왜? 5만 원대 오늘 받아가는 게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한 달에 만 얼마? 솔직히 한 달에 만 얼마? 아, 받아가는 거 볼까요? 이렇게 많이? 네. 네. 왜? 1200ml도 있고 600ml도 있고 400ml짜리 텀블러도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는 네. 갈자마자 들고 가라고. 갈자마자 아우 하민아 아침 먹 우리는 아침 먹고 가라고 얘기 안 해. 그렇지. 아침 들고 가. 들고 가. 갈자마자 바로 가져가면 돼. 왜?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이 상태로 그대로 이걸로 갈고 모자만 바꿔 끼워서 가져가면 텀블러가 네.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과일들 채소들 많이 잡수셔야 돼요. 하루에 두 접시 반을 먹으라고 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약간 질긴 것들 네. 이런 것들 잘 갈아내려면 똘똘한 믹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야 네. 아침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은 그냥 이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좋네요. 아침에 녹황색 채소라든지 아니면 저는 딸기하고 우유 넣었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먹는 거지. 드시는 거예요. 빨대컵도 지금 텀블러컵도 제가 다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잘 갈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네. 우선은 잘 갈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조개껍질이에요. 물론 이거 가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잘 갈리는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칼날도 저희가 1자날, 10자날 두 가지를 챙겨드려요. 이렇게 딱 껴가지고요. 얼마나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잘 갈아내느냐. 그래야지만이 질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갈아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RPM이 24,500RPM입니다. 1분에 칼날이 24,500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해. 네. 그래서 여러분 분쇄까지 가능하고 질긴 채소, 섬유질 많은 그렇죠. 거 아빠들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냥 무조건 맞아요. 넣어서 갈아주세요. 네. 분당 24,500. 아우 게임 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싹 갈아내셔가지고요. 얼마나 잘 갈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요 네. 이게 딱딱한 거를 조금만 이렇게 하더라도 분진이 나올 정도로 진짜 잘 갈려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딱한 거, 질긴 거 곱디곱게 갈아서 아침마다 건강 챙기실 수 있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좋은 네. 게 사실은 내가 찔끔 먹자고 늘 큰 것만 꺼내기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용량에 맞게 요리할 때는 큰 용량 꺼내시고 맞습니다. 들고 나갈 때는 이런 거 꺼내시고 그때그때 네. 사이즈에 맞게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1200ml 용기에다가 검은 콩, 이게 고객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콩 여기 날라갔네. 콩 자체가요. 이게 껍질이 있어요. 지겨요. 그렇죠. 이 껍질이 있어서 이걸 네. 갈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목에 걸려 껍질이. 그렇죠. 한번 갈아볼게요. 네. 얼마나 잘 갈리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이런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한 번에 갈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막 회오리치는 게 보이시죠? 빠른 시간 안에 24,500번이 돌아가면서 싹 갈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위에서 한번 보시더라도 얼마나 이 안쪽에 회오리가 쫙 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싹 갈려 나옵니다. 중간에 좀 넣을게요. 그렇죠. 싹 한번 갈아내 보시면 순식간에 싹 갈라내면서 우리가 여름에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검은 콩국수라든지 네. 이런 국물을 쉽게 만들어내보실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네. 작년에, 재작년에 쓰셨던 믹서기 꺼내려고 네. 봤더니 냄새나거나 힘이 딸리거나 네. 요리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1200ml부터 600, 400 골고루 저희가 다 드릴 테니까 네. 1분에 12,000 몇 백이에요. 24,500번. 갈아냅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고객님, 이런 여러 가지 국물을 하나 만드시고 나서 소스라든지 양념 이렇게 싹 만들어내시고 나서 너무 좋다. 여기에다가 소면만 살짝 삶아내시면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요리를 하는 게 뭐 부산스럽거나 번잡스러운 게 아니라 네, 네.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보실 수 있는 저희 거예요. 저희 35초 네.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네. 우리가 로페 믹서기를 굿모닝 믹서기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전날에 할 거 다 세팅해놔요. 네, 맞아요. 설거지 거를 두 개, 세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침에 사실 잠 5분 더 자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전날에 세팅해놓고 요거 모자만 바꿔 맞아요. 끼우시면 보여드릴게요. 예, 모자만 바꿔 끼우세요. 전날 내가 먹어야 되는 과일들, 야채들 여기다 넣어놓으세요. 다 넣고. 그리고 뭐 물도 그냥 뭐 일반 생수 아니면 우유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네. 비트도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좋다. 그리고 고객님 중요한 거는 네. 여기다가 칼날만 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또 다로 옮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칼날 끼시고 싫어. 그렇죠. 칼날 바로 딱 끼신 다음에 이거를 바로 딱 결착해주시면 네. 여기서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바로 쉽게 싹 갈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과 넣었죠? 또 비트 넣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이 섞이면 이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ABC 네. 주스가 그렇게 보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당근이랑 사과랑 귀티를 한 바퀴씩 샀거든요. 근데 그때 갈아먹기 딱 좋은 사이즈에다가 네. 지금 보시면 안쪽에 홍이 기둥이 하나 안에 패여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어떻게 섞어서 흔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얘가 안에서 회오리 일치부터 잘 섞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싹 갈아내면서도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데스크 옆에 딱 거치게 하시기도 너무나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싹 갈아내시고 나서요, 네. 고객님. 이걸 딴 데로 또 옮기시는 게 아유, 아니에요. 아유, 싫어, 싫어, 싫어. 이거 칼날 빼시고 나서 네. 바로 여기에다가 저희 빨대 뚜껑 드리니까 네. 뚜껑 딱 끼셔가지고요. 들고 나가? 아침, 이게 되는 거예요. 아침 먹고 가가 아니라 아침 들고, 들고 가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죠. 또 빨대컵이어서 신호대기 하실 때도 너무 좋아요. 오, 신호대기 일단 차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 빨대 드리고 텀블러 예. 드리고 사이즈별로 다 드리고요. 그렇죠. 목이 칼칼할 때는 아무래도 배도라지 생각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만의 레시피를 넣으실 수 있어요. 네. 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게 견과류입니다. 네. 견과류도 안쪽에 한번 넣어보고요. 요거 도라지. 도라지도 아유, 한번 좋아요. 안쪽에 쭉 넣어보고.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음료 자체를 내 마음대로 내 레시피대로 넣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자리 차지 안 하고 딱 컴팩트해서 네네. 사실 우리 식구들 하우 진짜 복잡복잡하고 주방은 늘 분잡한데 그렇죠. 너무 큰 믹서기 가지고 있자니 참 맞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원하는 양만큼만 네. 꺼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으신 다음에 네. 이것도 역시 바쁜 시간 안에 쭉 돌려주시면 채 1분이 되지 않고도 네. 쉽게 싹 갈려 나오기 때문에 네. 아침거리 아니면 뭐 아침에 건강을 위해 챙기는 거 굿모닝이면 됩니다. 지금 5만 네. 얼마까지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월 만 얼마예요? 만천 얼마? 네. 그럼 여러분 월 만천 얼마에 생과일, 생채소, 생야채 듬뿍듬뿍 네.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그렇죠. 그냥 든든하게. 맞아요. 네. 이렇게 싹 갈아내신 다음에 고객님 여기서 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괜히 논스톱이 아닙니다. 네. 원스톱이 아니라 네. 지금 보시면 칼날 빼시고 네. 여기에 또 저희가 텀블러 뚜껑을 드리잖아요. 이거 딱 끼시면 네.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나가실 수 있는 그래. 음료가 맞아. 내가 밖에서 또 먹으면 그것도 다 또 돈이에요. 돈이지. 돈 많이 네. 쓰지.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는 오늘 딸기 주스 마실랜다. 네. 아빠는 오늘 목이 칼칼해. 그럼 도라지 주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네. 여러분 사이즈도 저희가 다양하게 드리죠. 그렇습니다. 너 그냥 저기 사과 주스로 통일하자. 그럼 첫째 생각 다르고요. 그렇죠. 둘째 생각 다르고요. 아빠 생각 다르고요. 엄마 생각 달라요. 나 오늘 포도 주스인데 웬 사과야.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의 취향에 맞게 취향 존중하는 굿모닝 네. 로페 믹서기. 저희 이거 다 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을 마시고 삶아버릴까요? 고객님 이게 아무래도 네? 건강한 주스를 담가놓는 거잖아요. 내냉 내열 테스트를 다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밑에 내가 먼저 좀 약간 좀 안전하게 잘 위생관리하고 싶어 그러실 때는 네. 열탕 소독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텀블러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 눈 깜짝할 사이 100 몇 억이야. 후루룩 나갑니다. 자 오늘 SK스토어에서 이런 네. 거 다 체크해드릴 테니까 젖병 소재 말 다 했죠. BPA 프리 그냥 안심하시고 깨끗하게 밀폐력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들고 나가시면 되는 자 세트로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사이즈별로 오늘은 한 6장 갈아야 네. 되겠다. 그럼 큰 거 꺼내세요. 그렇죠. 오늘은 찔끔 나 혼자 먹겠다. 나 혼자 먹는데 큰 거 꺼낼 필요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날에 맞게 네. 사이즈에 맞게 용량에 맞게 가신 다음에 네. 집에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크아웃이에요. 그렇죠. 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논스톱이에요. 테이크아웃. 어머 네. 이거 다 드리는 거 맞아? 지금 보시면 1200ml 용기에 600ml 2개, 400ml 3개 총 6개의 용기 네. 일자나 십자나 스테인리스로 맞춰드리고 보관 네. 뚜껑까지 이거 다 하시는데 무이자 5개월의 조건이니까 한 달에 11,664원입니다. 최고다. 아직까지 네. 모바일 안 까셨습니까? SK스토어 모바일 어플 깔아주세요. 다양한 혜택 쏟아집니다. 적립금도 네. 챙기시고요. 저희가 많은 할인 혜택 챙겨드릴 테니까 무조건 다운받으시고 다운받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자 번호 나옵니다. 남아주세요. 080-821-1313으로 연결해 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쓰던 거 아직까지 쓰고 계십니까? 힘 딸려서 어묵 못 걸겠더라. 네. 또는 냄새가 배서 아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오늘 히트 핫한
최신 바로 네. 로페 굿모닝 믹서기가 5만 원대.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게 네. 지금 용기 개수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1200ml, 600ml, 400ml에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용기를 챙겨드리면서 24,500rpm의 네. 모터의 성능이 있는 본체까지 네. 이거 다 가져가시면서도 댁에서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시장입니다. 아, 건강 챙기셔야죠. 예. 근데 번거로움 하기 싫어요. 지금 빨대 꽂혀져 있는 이 텀블러 있죠? 뚜껑 달려있는 이 텀블러에 뭐냐면요. 네. 텀블러라고도 얘기하지만 저희는 믹서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뚜껑만 바꿔 끼시면 네. 모자만 갈아 끼시면 이거 자체가 믹서기가 되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모자만 갈아 끼시면 얘가 들고 나간 태그 텀블러가 돼요. 네. 그러니 엄마들 아침에 분잡스럽게 두 개, 세 개, 네 개 꺼내실 필요도 없고 맞아요. 갈자마자 바로 들고 태그아웃 집에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채소를 진짜 밖에 나가면 채소 정말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용기를 정말 많이 챙겨드리는 이유는 네. 우리 주부님들을 위해서예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손질해서 넣어놓으셨다가 네. 아침에 남편 거, 아들 거, 딸 거 바로바로 갈아서 손에 쥐어주면 되니까 말씀 따나 네. 아침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건강은 여러분 장기전입니다. 아 맞아요. 습관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뉴스에서 뭐 어디가 뭐가 좋더라, 브로콜리가 좋더라, 아니면 무슨 뭐 ABC 주스 반짝해요, 그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 해먹기 번거로우면 반짝하고 끝인 건데 그렇지. 얘는 넣고 뚜껑만 갈아 끼우시면 얘가 믹서기가 됐다가 텀블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텀블러가 됐다가 믹서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5만 원대에 월 만 원대에 예. 24,500번 여러분 이거 휘젓더라도 1분에 2만 번이서 누가 이렇게 치워주겠어요. 예. 게다가 국내에서 다 생산합니다. 맞아요. 국내 생산이어서 더더욱 믿음이 가실 거고 이 재료조차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게 BPA-free 에코젠 소재, 내열 내한 테스트, 밀폐력, 누수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고객님 편안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거나 모바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텀블러라고 얘기도 네. 하고 믹서기라도 얘기하고 여러분 그냥 필꽂힌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피트로 맛으로 다 가능한. 자, 자동주문 전화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별다방 스타일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던데 색깔도 예뻐요, 색깔도 예뻐. 근데 이거 테이크아웃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서 만들었냐고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들고 나가는 믹서기. 얘가 믹서기예요. 텀블러처럼 생겼죠? 얘가 믹서기예요. 왜? 네. 뚜껑만 갈아 끼시면 그것 때문에 145억이 판매됐고 그렇습니다. 자, SK스토어에서 5만 원대 네. 한 달에 만 원대 여러분 네. 요거 바로 갈아가지고 바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네. 솔직히 저는요 들고 나가기도 너무 좋고 맞아요. 설거지 할 것도 없고 사이즈별로 앙증맞게 다 챙겨드리니까 애들 먹을 만큼만 하면 되지 네. 일부러 많이 해가지고 그거 남겨가지고 저녁에 먹냐 아침에 먹냐 하실 필요 없이 원하는 양만큼만 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 입에 들어가야지 그게 건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5만 원대 가져가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또 국내 생산이라는 점이 아마 우리 고객님들 더 원하실 것 같아요. 자, 다양한 사이즈 용기 중에 1200ml 용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은 또 여러 가지 양념이나 드레싱을 또 만들 해야지요.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본 게 올리브유예요. 아, 근데 올리브유는 믹서기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1200ml 용기는 이게 안쪽에서 칼날이 24,500번이 돌아가는데 빠르게 돌아가면서도 이 오일 자체가 약간 점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잘 갈아내려면 힘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 한번 보시더라도 네. 이거 자체가 힘있게 돌아가면서 안쪽에 회오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청소기에도 사이클론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같은 거예요. 빨리빨리 돌아가주면서 쭉 갈아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내 이템, 하드 아이템, 그렇죠. 굿모닝 뭐 믹서기, 뭐 없어서 판매 안 되는 그 믹서기 인기 절정. 아, 끝났어요? 잠깐의 네, 시간이면 됩니다. 아니, 1분도 채 안 돼서 지금 보시면 맛있겠다. 정말 상큼상큼한. 아니 요즘 같이 아침에 이렇게 드레싱 하나 딱 해서 드시면 너무나 괜찮잖아. 아, 엄마도 잠 좀 자자. 네, 엄마도 맞아. 주무셔야 돼. 왜? 굿모닝 믹서기가 있는 순간 여러분 드레싱에서부터 네. 뭐 이것저것 여러분 원하는 거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데 네. 블루베리가 또 어디에 그렇게 좋대더라라고 해가지고 맞아. 미리 손질하거나 씻어놓으실 필요 없고 그냥 맞아. 전날에 그냥 하시고 아침에 그냥 여러분 주무세요. 맞습니다. 주무시고
뭐 요거트도 좋고. 그렇죠. 저희가 네. 요 보관 뚜껑도 함께 드리고 네. 이거시면 뭐 아사히 가루 딱 안쪽에 넣어 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음료도 내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우유 좋아요, 오늘. 우유 넣으셔도 네, 되고 네. 뭐 일반 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우려낸 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딱 넣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네. 이걸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워낙 이것도 내가 입에 넣어 가지고 다 일일이 씹기가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 안쪽에 딱 넣으셔 가지고 한번 싹 돌려 주시면 손님 보세요. 빠른 네. 속도로 무엇보다 이게 쭉 갈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지요. 맞아요. 이게 안쪽에서 칼날이 빠르게 돌면서 이것들을 위쪽으로 다 쳐주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짓은 어디서 팔지도 않아. 맞아. 아, 지금 아사히 베리에다가 블루베리에다가 그렇지. 비싼 단 거 다 때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마가 아니고서는 만들어주지 않고 어디서 팔지도 맞아요. 않아요. 판다면 제가 봤을 때 한 잔에 12,000원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거 내 블루베리 주스 하나 마실 때 거기에다 아사히 가루 좀 넣어주세요. 그럼 누가 넣어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렇게 하시고 나서 네. 여기서 칼날을 빼시고 바로 이 텀블러 뚜껑 제가 빨대 뚜껑 드리니까 여기 딱 꽂아서 주시면 네. 이게 네. 끝입니다. 여러분 아침 먹고 가가 아니라 아침 들고 가요. 아니 이렇게 빨대 컵이 있으니까 드시기도 너무나 편하죠. 부드럽다. 아 부드러워요. 맛나네. 원하는 양만큼 저희가 좋네요. 사이즈 1200, 600, 400 다양하게 드리니까 네. 아이들 취향 존중해 주세요. 그냥 큰 믹서기는 한꺼번에 통일해서 네다섯 잔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먹을 양만큼만 하세요. 지금 보시면 딸기 같은 경우는 쉬 물러요. 그때 네. 그때 빨리 드셔야 되잖아요. 네.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여기에 요거트를 고객님 쭉 안쪽에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나만의 레시피로 나만의 주스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칼날 딱 끼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꽂으셔가지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네 진짜로. 왜냐면 그동안 믹서기는 믹서기어야만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믹서기라고 불러도 좋고요. 맞아요. 텀블러라 불러도 좋습니다. 왜? 네. 그냥 뚜껑만 바꿔 끼시면 모자만 바꿨을 뿐인데 믹서기가 됐다가 텀블러가 됐다가 텀블러가 됐다가 믹서기가 되고 맞아요. 힘이 워낙 좋아서 네. 아침에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때려넣고 그냥 호로로 몇 초 안 걸렸어요. 아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실 수 있고 에이. 여기에서 또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칼날을 바로 빼시고 여기다 텀블러 뚜껑 있습니다. 요거 네. 챙겨드리니까 여기다 바로 끼셔가지고요. 바로 갖고 나가실 수 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또 먹으라고? 안 드셔도 되고. 건강 챙기는 거는요 드셔야지 건강. 잘했네, 잘했어. 책가방에 넣었는데 떨어져. 쏟았어. 애들이 막 뒹굴고 놀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밀폐력 테스트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네. 취향 존중해서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오늘 두 잔이나 하면 큰 컵 꺼내시고 오늘 한 잔씩 그냥 따로 갈아주겠다라고 하면 따로. 네. 이 모든 텀블러 드리는데 네. 텀블러 삶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젖병 이것도 위생을 통해서 위생 때문에 아마 열탕 소독 많이 하실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코젠 소재인데요. 이건 역시 바로 내열 내냉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편안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네. 저희 구성 보여드리고 정리할까 봐요. 그렇죠? 오늘은 자동 주문 전화 또는 모바일로 쇼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다가 목이 길어졌어요. 바로 그 제품. 자,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드릴 테니까 요리하기 좋은 1200ml 사이즈부터 그렇죠? 십자날, 일자날, 분쇄까지 가능한 날 다 드리고요. 600ml, 네. 300ml, 어머 저하기 또 있네, 또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총 1200ml, 600ml, 400ml 용기가 토탈 6개입니다. 이 안에는 텀블러만 해도 무려 5개, 여러 가지 소스나 양념 만드실 수 있게 1200ml 용기 또 가요. 국내 생산으로 이 가격에 맞춰드린다는 거예요. 검색해보세요. 로페 네. 굿모닝 믹서기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습니다. 개념 믹서기, 농산 믹서기, 들고 나가는 믹서기, 텀블러 믹서기, 얘는 텀블러예요. 근데 믹서기예요. 로페와 SK스토어 오늘 일내려고 작정하고 좋네요. 왔고요. 네. 방송에서만 할인이 돼요. 여러분 방송에서 자동주문 전화 할인 무조건 받으시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준비된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나면 할인이고 뭐가 없어서 셔터 내리고 집에 갑니다. 네. 자 문제는 행사카드하고 다 모든 할인 적용받으시려면 오직 방송에서만 2만 원대까지 내려가요. 고객님 중요한 게 이 가격대에서 네. 지금 국내 생산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더더욱이 요즘에 뭐 국내 생산이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면서도 네. 이 구성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 네. 정리하래. 정리하시죠. 주문 전화 받을 텐데요. 그러시죠. 자 자동 주문 전화 넘어오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얼렁얼렁 들어오세요. 날 안아줘. 그냥 손만 잡아도 떨리는 마음 감추고 싶은 거야 이 밤